답답한 느낌이 없고 뭉치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결도 잡혀져 있지만 특히 우리 수경 씨가 피부가 조금 유분이 좀 올라오는 몰리게 하시려고 그랬죠? 아니요.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네, 피부가 굉장히 탄력 있고 그다음에 뭐 결점이나 이런 게 없으신데 유분이 좀 올라올 수 있는 피부세요. 그래서 아까 보니까 화장을 피부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데 되게 두껍게 한 느낌이 있으셨거든요. 그래서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헬로프레스 팩트예요. 팩트 썼을 때 뭉친 느낌 사라는 거 아니고요. 네, 뭉치는 느낌이 없고 피부에 착착 감기는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바뀌어요. 그래서 네? 비싸냐고요? 이 가격이 얼마죠? 55,000원. 되게 괜찮겠어요. 55,000원이에요. 자, 일반적인 팩트 로컬 브랜드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. 근데 뭐 저희가 이게 안에 그게 없어요. 뭐죠? 리필이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약을 조금만 쓰셔도 피부 톤이 딱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팩트 사용했을 때 그 기간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화면을 안 보이는데 이따가 한번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피부가 네 양쪽이 틀려 보이죠. 자 이제 마무리는 하나로만 할게요. 저희 가장 유명한 제품 네, 판매 1위 제품이에요. 틴트. 틴트 사용해 보셨나요? 네 요거는 세 틴트 중에 지금 하나예요. 세 가지 틴트 중에 어떤 거? 네 차차 틴트예요. 차차 틴트.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? 오렌지, 코랄색이에요. 그래서 차차 틴트가 저희 틴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게 입술색이 동양인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걸 입술에 전혀 안 발라요. 외국 분들이 이거 볼에 발라요. 그래서 볼에 혈색을 주기 위해서 바르고 틴트의 기능이 착색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입술 다들 보세요 지금. 지금 식사하시고 지금 한 시간 정도 네, 강의를 들으셔서 다 입술색이 좀 연해지셨는데 글로스나 립스틱을 바르시면 금방 지워지잖아요. 틴트는 얼마나 가는지 아시죠? 얼마나 가죠? 네, 얼마나 가나요? 아, 안 발라보셨나요, 틴트? 네, 길게는 뭐 두세 시간 가는데 저희 틴트는 네, 식용색소라서 한 시간 정도? 그래서 금방 지워주고 연한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타 브랜드에서 워낙 지금 미투라고 해서 짝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나오는데 식용색소가 아닌 좀 일반 색소를 쓰는 틴트들이 많아요. 그래서 되게 진하게 되고 바르시면 즉각적이긴 한데 입술에 좀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. 그냥 싸다고 해서 뭐 저렴한 걸 쓰면 좋긴 하는데 입술이 나중에 되면 약간 착색이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제품은 좀 그런 부분이 강점이죠. 그래서 지금 수경 씨는 아까 틴트를 바르셨는데 제가 좀 지웠어요. 그래서 바르실 때는 안쪽부터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. 틴트는 틴트 바르실 때 그냥 막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틴트 발랐을 때 좀 안 예뻐 보이는 거는 바깥쪽부터 바르시는 분들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? 바깥쪽부터 바르면 뭐가 두꺼워 보이죠? 입술이 되게 오늘 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질문에 대답을 되게 잘해주시는데 두꺼워 보인다기보다는 입술이 약간 바깥쪽 라인이 약간 저희 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고 나면 이렇게 번져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입술에 원래 내 입술이 혈색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안쪽부터 발라주시고 틴트가 처음 발랐을 때 진하게 안 발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발라주시고 톡톡톡톡 두드려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색감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틴트의 기능이 바르면 바를수록 진해지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두세 번 정도. 입술이 지금 혈색이 올라오고 있나요? 잘 안 보여서 그냥 저희 모델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혈색이 올라오고 있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지금 혈색이. 그래서 틴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조금 입술에 해가 안 되는 그런 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웃으셨죠? 아 먹었어요.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막 치아에도 지금 색을 입혀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어 저희 거는 식용색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눈썹과 피부 표현과 입술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가 네,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많이 바뀌셨나요? 네. 네.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반대쪽은 제가 내려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? 질문.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질문 없으세요? 아, 예. 네. 차차 틴트를 안 새게요. 아, 차차 틴트를 안 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모시고 다닐까요? 이렇게?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
예전에는 차차 틴트라기보단 틴트가 약간 이게 흐르는 제형이 있어요. 이거는 젤리처럼 저희가 되어 있고 액상 틴트가 있죠. 베네 틴트가 흐른다고 딱 닫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살짝 두세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꽉 닫아서 이렇게 깨진 거예요. 그것은 깨진 거예요. 그래서 살짝만 닫으셔도 되고 캡이 깨지게끔 흘리게끔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안에 파우치를 좀 심하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사실 좀 흘리기도 해요. 근데 너무 이렇게 꽉 닫지 않으시면 그렇게 많이 흘리거나 이러진 않으세요. 또 궁금하신 건 제품에 대한 거 말고 왁싱에 대한 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? 볼에다가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궁금한 게 볼에다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? 찍어 발라요. 완전 찍어 바르면 되죠. 이렇게 해서 찍어서 바르시면 되는데 잠깐 나와볼래요? 찍어 바르시면 되는데 어떻게 찍어 발라요 이거를? 잘 찍어 바르시는데 괜찮아요. 여기다가 그냥 해도 돼요. 지금 얇게 돼서 찍어 바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착색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차차 틴트는 착색이 더 빨리 돼요. 세 가지 틴트 중에서. 그래서 하실 때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디에 묻히셔서 하시면 좋을까요? 손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겠죠? 네, 끝내시면 안 되고 동글동글 한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붉게 하시면 너무 귀엽잖아요.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싶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로 살짝 빼주세요. 뒤로 살짝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저희가 볼터치를 여기 볼 중앙에만 귀엽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살짝 뒤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좀 팩트 제형의 제품들을 위에 살포시 얹으세요. 그러면은 내 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혈색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거 잘못하시면 굉장히 좀 볼에 얼음 든 느낌, 동상고리 느낌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하실 때 손에 찍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? 왁싱에 관련된 부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네. 지금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시면 저희가 나가실 때 그건 따로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.